렉서스가 패밀리 세단류 S350을 출시했다. 한국 도요타 자동차 대표 측이라 타이조는 15일 서울 충무로 렉서스 종합서비스센터에서 렉서스 뉴 S350을 출시하고 이날부터 본격 시판에 나섰다. 렉서스 S350은 정숙성과 부드러운 승차감, 안락함을 강조한 패밀리 세단으로 2004년 국내에서 첫 선을 보인 이후 2006년까지 수입차 시장에서 판매 1위를 차지한 렉서스의 주력 모델이다. 이날 출시한 뉴 S350은 렉서스 최초의 자동 전조 등 시스템 기능이 적용된 헤드램프와 전면부의 크롬프레임 디자인이 변경되어 더욱 날카롭고 강한 인상을 준다. 또 프론트 서스펜션을 강화하여 차선 변경 및 코너링 시의 자체 안정성과 정교한 핸들링이 가능해졌으며 다이렉트 다운시프트 컨트롤을 통해 자동 변속이 최적화되어 즉각적인 응답성을 제공한다고 회사 측은 설명했다. 실내는 크롬과 우드 그레인 색상이 추가돼 고급스러움을 강조했고 한글 내비게이션 및 콘솔 박스 등을 업그레이드 시켜 고객 편의성을 높였다. 이 밖에 경제적인 운행을 하도록 유도하는 에코 드라이빙 인디케이터가 새롭게 추가됐다. 이날 선보인 뉴 S350의 국내 판매 가격은 모델별로 수페리어가 6,750만원, 프리미엄은 5,950만원으로 책정돼 기존 모델에 비해 180만에서 230만원이 올랐다. 한국 도요타 측은 이에 대해 신형 S350은 디자인이 새롭게 변경되고 내부가 업그레이드 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최근 경쟁 브랜드인 메르세데스 벤츠와 BMW 등의 브랜드가 모델별로 가격을 하락시키는 분위기와는 사뭇 대조된다. 신형 S3350의 이번 가격 인상은 다음 달 20일쯤 출시하는 도요타 캠리의 판매 가격을 감안한 까닭으로 풀이된다. 렉서스 S350과 도요타 캠리는 엔진 배기량과 디자인은 다르지만 베이스는 서로 같기 때문이다.